구인회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드디어 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1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수상식을 하는 날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로 어떤 매매법으로 최종 1위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가 됐는지 오늘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종 시상식 진행을 맡게 된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네. 오늘 우승자도 선정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앵커님은? 사실 최근 뭐 작년부터 증시가 수년간 벌써 뭐 수년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고 맞아요.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TV 방송국에서 웬만하면 수익률 대결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증권 방송 업계에 깔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준 이 어려운 장에서도 고 수익률을 보여주신 전문가님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담아서 오늘 수상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전문가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오늘 1등을 한 전문가님의 그 비결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또 한 시간 동안은 1등 전문가와 또 단독으로 우리 단타장인 앵커님과 함께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과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설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타 마지막 수상식 진행을 맡은 저 단타장인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슈팅스타 1부 주식 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와 동조화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다음 주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나 12월 FOMC 등 여러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어느 정도 짙어지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장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전 중에 반락을 하면서 살짝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오늘장에는 0.76% 6% 오른 238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했는데요.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주들이 상승한 것도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됐는데요. 반면 장 초반에는 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에 잠시 또 상승 전환을 했다가 이후로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1% 가깝게 오른 7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각각 100억 원가량, 200억 원가량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장 전거래일보다 16원가량 급락하면서 1,300원 선에서 턱걸이로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정책 전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2개월간 진행되었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슈팅스탁 수익률 대결, 개요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은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했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종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1부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454%, 그리고 2부 8시 출연진 전문가들의 누적 수익률 459%로 근소한 차이 약 5% 누적 수익률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2부 출연진 전문가들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해주신 모든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신 2부 출연진 전문가님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순위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9위 다비드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26%, 현재 모두 종목 매도해 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 17%, 그리고 에스트래픽 15%, 나노신소재와 그린케미칼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네, 공대원 대표님, 현재 아세아시멘트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2%로 최종 마감해 주셨고요. 한미글로벌 13.9% 수익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네,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66%로 최종 마감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한번 수익 실현했다 하면 좀 굵직굵직한 수익을 주셨던 분이죠. 경동도시가스 34%와 코닉오토메이션 23%, 원익P&E 20%까지 굵직한 수익률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종목 모두 보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한미글로벌 2번에 13%와 경동도시가스 27%, 한신기계 13%, 유신 12%까지 최종적으로 90% 누적 수익률 마감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5위는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11.75%로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 수익률이 눈에 띄는 상황에서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수익을 모아 주신다고 하셨던 모아데이터, 두 번의 매매를 해주셔서 합산 30% 수익을 내주셨고, 선익시스템 23%, 그리고 현대무벡스 15% 수익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네, 뒤로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와 주신 전문가님이죠. 누적 수익률 119%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매도 종목 없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모두 보유한 상태. 그리고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CJCGB가 결국 말한 대로 고수익을 기록해 주면서 37.99%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웰크론 22.6%, 일진파워 15%와 네오이즈홀딩스 14%, 사마네트웍스 13%까지 매도 종목 탑5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여기부터는 상위권입니다. 자, 이제 이주현 대표님 누적 수익률 141.97%, 모든 종목을 매도해 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역시 141%를 기록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수익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풍국주정 34%를 비롯해서 액터즈 소프트 25%, 히링과 연우 20%, P&K 피부임상 연구센터로 17%를 기록해 주면서 마지막까지도 잠시 중하위권으로 내려오셨다가 최종적으로 3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41%입니다.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적을 써주신 전문가님이죠. 다크헌터 전문가님, 무려 꼴등부터 1등으로 마무리하겠다 하셨는데 아쉽게도 2위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150%까지 한 달 만에 누적 수익 150%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도 모두 해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네, 단일 종목으로는 수익률 1위를 기록해 준 히림 58%와 일성건설 24%, 대우에일 19%, 자연과환경 15%와 기산텔레콤 12%가 탑5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158%로 마감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적을 써나간 이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넘어선 오늘 대망의 1위로 우승자가 되신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최종 165% 수익률로 마감해주시면서 이제 매도를 이제 모두 해주시면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히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단일 종목 누적 수익률 50%를 넘어선 다우데이터의 51% 수익과 엔시스토프트 26%, 유신데모의 17%와 이노뎁 16% 수익으로 최종
165% 누적 수익률로 우승 1위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1위 수상식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직접 오늘 1위 달성해 주신 골든마우스 장성민 전문가님께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위 골든마우스 장성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트로피는요. 아무래도 주식설전이다 보니까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또 말씀으로 네. 그리고 조언으로 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게 또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의 어깨는 더 무거운 법이거든요. 네. 마이크에 트로피를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앉아서 같이 한번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오늘 또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마음으로 이제 제 입으로라도 빵빠를 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둘이서 단둘이 네. 저랑 데이트 하셔야 되거든요. 아, 수소 같은 남자와 네. 알겠습니다. 수소 같은 남자 같이 오늘 데이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동안 아무래도 두 분이 나오실 때 못 물어봤던 그런 부분들을 네. 하나하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다 알려주셔야 돼요. 아,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동안 이제 그 수익률 탑5를 기록해 주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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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다 보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네. 먼저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네, 네. 먼저 수익률 탑5 종목 중에서 네. 5위를 기록한 종목이 네. 이노뎁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네, 네. 16.67%를 기록해 줬는데요. 네. 이 종목을 먼저 좀 만나보기 전에 네. 네, 전에 아무래도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소감이요? 소감 네. 먼저 듣고 아,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아무래도 1위를 달성해 주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소감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지는 않고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살면서 이제 1등이라는 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1등을 해봤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1등일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는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앞으로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가 앞으로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네. 제가 그래도 서른이 넘는 이제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월이라고 네. 하긴 좀 민망하네요. 네, 삶을 살아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살진 않았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살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뭔지 거죠? 아시나요? 저는 잘 감이 안 옵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네. 1위를 한 사람은 일단 존경하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 2등하고 1등은 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점에 선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1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1위를 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1위를 한다라는 마인드 그 이상으로 가야 네. 1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인생에서 뭐 경험이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명문대 나오신 분들 다 존경해요. 아,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 그렇죠. 네. 남들 놀 때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부를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방대 나왔거든요. 네. 물론 저도 제 모교를 사랑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존경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들이 정말 많았는데 1위를 달성해 주신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네. 한편으로 좀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네. 오늘 또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노데비라는 종목 제가 여쭤보려다가 수상 소감 물어봤죠? 네, 네. 이노데비라는 종목부터 먼저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비결로 수익을 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노데비 한번 같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천천히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노데 같은 경우에가 이제 매수가가 이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12,900원, 매수가가 12,900원대 라인이었고,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섹터군에서, 제가 뭐 요새 요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이제 같은 섹터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종목이 상승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이 친구 혼자서 그 이제 갑자기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친구고 제가 12,900원대 이제 매수를 했었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500원대 부근에서 매도를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같은 테마와 같은 섹터군을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왜 다른 테마와 다른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는데 왜 내 것만 안 가지? 이러면서 속상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 오늘 당장 안 가고 내일 안 가도 여러분들 그 테마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또한 언젠가는 이제 언젠간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은 뭐 관심을 못 받을지언정 빠른 시일 안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조금은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제 다 종목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좀 어렵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옆에서 잡아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전문가님 덕분에 또 이런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노뎁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보면서도 느꼈는데 이 종목 솔직히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잘 가더라고요. 네. 와, 이런 종목을 또 어떻게 찾아냈는지 뭐 역시 이제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이제 겸비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 그쵸, 혹은 이제 인프라 네. 그리고 뭐 네옴시티 네. 뭐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엮였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히림이나 이런 데모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데모 이 종목은 실제로 이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장기화되고 네. 실제로 수급이 많이 쏠릴 거라고 보셨었던 건가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네. 평생 계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고 결국은 전쟁을 하는 동안은 또 평화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어떤 전문가님이 오히려 전쟁이 나기 때문에 평화가 더 소중해지는 것이다. 네. 잃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이 더 올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평화를 오히려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오히려 더 부각이 안 됐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첫 종목이었거든요. 첫 종목으로 그래서 주셨던. 또 애정이 많이 가는 종목이고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신고가도 한번 경신을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저도 그렇게 어떤 감정이냐면은 네. 완벽해지고 싶어서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또 세상 살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데모 같은 경우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17%라는 수익률로 매도를 했다는 것에 일단은 감사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데모가. 근데 이제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가 나온 거죠?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여기 이제 9,100원 선상에서 매수에 들어갔고 이제 12,500원 이쯤에서 매도를 쳤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시장 자체가 힘든 장세였어요. 하락 장세였고 17%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다면 더 큰 수익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17% 수익이면 그래도 만족한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추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10월 한 25일 정도 이제 매도가 나가고 나서 추가 급등이 꽤나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많이 나왔죠. 이게 뭐 18,000원까지도 나왔는데 네네. 이러다가 지금도 자리가 네. 이러다가 또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데모 같은 경우가 오늘도 13% 이상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기사 나왔던 이슈가 이제 그 푸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우크라이나와 종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이런 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바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높은 종목은 아직은 저한테는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이런 종목은 매수 기회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네. 또 이제 전문가님의 이제 종목 스타일상 하단 구간에서 안전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거래량을 동반하고요.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유신인데 유신도 네. 비슷한 섹터로 움직인 종목이죠? 유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니면은 네.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근데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아서 올라갔던 종목이 아닌가. 이 종목도 한 17%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타점을 네.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눌림목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이때 3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갔었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급등이 나왔다가 이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으로 개파락을 해줬던 조정기간을 받았던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에 들어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매도는 이제 44,800원에 매도 44,800원에 이제 매도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갔거든요. 제가 매도하고 나서 매도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된 걸 수도 있겠다고 보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장세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을 줄 때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률 싸움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지는 않고 차곡차곡 수익률을 모아갔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NC소프트인데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이나 네. 네.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천천히 이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해 준 종목인데 네. NC소프트 그때 국부펀드도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글로벌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글로벌 이슈를 항상 거의 두 달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였는데 이때 제가 요거를 종목 추천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냐 지금. 너 이 장세 게임주가 가냐. 그리고 특히 대형주인데 이게 갈 것 같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심지어 이때는 리오프닝 얘기도 안 나올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PIF가 45만 원에서 60만 원 언저리에 이 PIF에 이제 물려 있다, 이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보지도 않고 딱 45만 원까지만
이 NC 소프트를 45만 원까지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저는 홀딩하는 전략을 짜고 나갔고 지금 딱 그 가격 부근에서 횡보하네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그어놓은 선이 이제 45만 원인데 여기까지만 우리는 보자. 저희가 매수했던 구간이 이제 37만 6천 원 부근 요 부분이었거든요. 이 쌍바닥을 그려주고 나서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 NC소프트를 추천드렸고 PIF 자체가 45만원에서 60만원대 지금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실 필요도 없이 45만원까지만 목표가를 보셔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목표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자리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러면 60만원까지도 아니면 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NC소프트의 그 1대 주주는 이제 뭐 김택진 이제 대표 이사인데 2대 주주가 이제 PIF예요. 이 오일머니 친구들이 NC소프트의 2대 주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NC소프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매수를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충분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일 종목으로는 전체 2위를 기록해주고 두 번째로 이제 50%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이제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정말 이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여기서 들어간다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 자리였어요. 네네. 근데 눌림목을 공략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네. 전에도. 이 종목도 딱 눌림주는 그 타이밍에 귀신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죠? 운도 작용했나요? 진짜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운이면 운인데 제가 진짜 그날 금요일날 아 진짜 생쥐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 이거 왜 추천했냐? 너 사람 맞냐? 쥐다 너. 넌 금쥐가 아니다. 너는 생쥐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볼 줄 모른다. 네, 그래도 정말 이 친구가 저한테는 가장 심지어 큰 죽고 나서 바로 또 떨어졌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마 이때 이 11월 17일 제가 TV 방송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우데이터는 이제 추세 매매로 가겠다. 이 손절가만 지켜주신다면은 겁내실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목표가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14%까지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나와줬는데 이때 제가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장부터 좋은 수익권을 얻어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이제 32,600원까지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목표가도 상향을 했던 종목으로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뭔가 애증도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저 때가 이제 상남자 테스트를 통과한 종목이라고 해주셨죠. 네. 예, 그 딱 눌림목 나왔던 그 절묘한 그 타이밍에 네. 주셨어요. 그렇죠. 야, 저거는 솔직히 운도 좀 작용했죠. 정말 그 운이 천운을 따라온 거죠, 천운이. 아니, 그대로 날아갔으면 솔직히 좀 매수하기도 조금 힘들었을 텐데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귀신같이 또 뭐 한 3거래 정도 횡보해 주다가 네. 눌림 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치고 올라가서 50%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와 이런 랠리가 정말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와 다우데이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다섯 종목 만나봤고요. 네네. 정말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회도 끝났고요. 네네. 잠시 또 휴식기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1등 전문가랑 같이 매매 이어가고 싶은데. 네. 아니 만나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종목 더 주세요 종목. 이런 급등 나올 종목.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앵커님? 있습니다. 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운영하고 계신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제 방송은 끝났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천주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브리핑까지 그리고 기업 분석과 추천 사유와 함께. 여러분들 단타라든지 스윙 이런 이제 매매 추천주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노란톡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입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등 전문가와 함께 두 달 만에 누적 수익률 160%를 기록해준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한번 매매를 이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지금 얼른 꺼내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켜시고 어디? 여기에다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오늘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골든마우스 전관이 휴일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1등 전문가님은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 받아야죠. 여기 QR코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방송이 끝나고도 여러분들 종목과 브리핑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탐났다 이 종목 순서인데요. 네. 사실 내가 이 종목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다른 전문가님들 추천했던 종목 중에 저 종목은 정말 좋더라 네. 했던 종목을 꼽아달라고 했거든요. 네. 자,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경동도시가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이 탐났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근데 또 다른 전문가님들도 이제 뭐 중복으로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도 네, 준비를 하셨고 근데 이제 왜 제가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나? 아니 겨울을 준비했으면 경동도시가스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한 수순인데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하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경동도시가스를 아유 겸손하십니다 더 좋은 종목 주시느라 그러는 거죠 네. 경동도시가스는 네. 한번 좀 그러면 네. 왜 부러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파동이 나와줬어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첫 번째 파동이 나와주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 차트가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횡보를 이런 저는 사실 이렇게 첫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를 해주는 약간 이런 차트들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왜냐면은 제 자체가 남들한테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남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제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은 이제 탐났던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그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히림 종목을 그쵸. 제시해 주셨는데 네. 히림 역시도 이제 그 이주현 대표님께서 수익을 내주시고 네. 이주현 대표님이 매도한 날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편입을 해주셨어요. 네.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바톤 터치하듯이 받아가서 근데 이주현 대표님 한 이 거래일만 더 버텼으면 저 1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네, 맞죠.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으로 네. 그렇게 두 전문가님이 수익을 나눠 가지셨어요. 아. 그래서 히림 수익을 나눠 가지신 두 분이 2위, 3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히림 어떻게 보셨나요? 히림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올해 정말 그냥 올해 상반기를 뽐냈던 섹터군은 어떤 것이냐, 올해 하반기를 뽐냈던 섹터군은 어떤 것이냐 말을 하면은 사실 정말 올해 상반기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현대사료가 정말 뭐 400% 이상 상승을 해줬고 지금은 까나리오 바이오로 이름을 변경을 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건설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정말 이제 신고가들을 다 써주면서 올해 하반기를 빛냈던 종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다크헌터님께서도 또 이제 단일 종목으로 이제 9명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58%를 냈던 히림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탐이 나가지고 오늘 히림을 또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글로벌 주대장 전문가님의 한미글로벌인데요. 네. 한미글로벌도 이게 네옴시티. 네, 그렇죠. 네옴시티죠. 네. 와, 거의 다 뭐 네옴시티 이쪽이 쫙 장악을 해버렸네요. 하반기는 역시. 정말 이제 그 건설주들 네옴시티 달이었죠. 오일머니를 그냥 어떠한 경제 방송국 전문가들도 다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한미글로벌 어떻게 보셨나요?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말 눌림목도 많이 줬었고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왜 뽑았냐면 이 친구도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줬던 모습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정말 48,9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주면서 지금은 이제 눌림모 지금 약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이제 4,720원에서 48,900원으로 정말 와 몇 퍼센트 이게 한 100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탐났던 종목으로 뽑힐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우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연우도 이제 그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대장주 역할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11월 말 정도 돼서는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중국 소비주들이 순환매가 도는 시기였습니다. 네. 아까 NC소프트도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의 일환으로 같이 움직였고요. 네네. 연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연우를 왜 탐낼 만한 종목이었냐면 제가 가지고 온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 같은 계열의 이제 테마여서 그렇죠. 화장품이었죠. 뭐 같은 테마였는데 왜 부러웠냐면 약간 연우가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 맞아요. 좀 탐낼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막바지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안 가서 그냥 매도했는데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매도인가 수요일날 매도를 했는데 목요일날 이제 목표가를 돌파해주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 제 수익률에서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 수익 나는 게 중요하다. 네, 사실 진짜 저도 그 아침에 어떻게 보면 출근을 해서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질문을 하시는 거는 빨리빨리 질문을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그러니까 정이 쌓이더라고요. 아, 정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소통을 하고 매일매일 식사는 하셨나. 저도 투자를 해보지만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그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험난한 투자 세계에 같이 의지하면서 간다라는 게 정말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 방에 계신 분들 덕분에 힘이 되고 그 계시는 분들 덕분에 1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크게. 좋습니다.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힘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CJCGV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영화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이었죠. 신호주 대표님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방송 안 본다고. 저는 골든마우스님은 보는데. 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 거예요. 진짜 얄밉더라고요. 얄밉더라고요 신호주 대표. 네. 챙겨봤어야지. 이거 신호주 대표가 진짜 그 네. 신호주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발바닥 각질. 발바닥 각질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저도 이 CJCGV를 이제 주가를 보면은. 정말 발바닥 각질해서 잡았다. 오늘 또 올라갔네요. 이게 원래는 이제 신호주 대표가 했던 말이 원래는 목표가를 이제 19,000원까지 상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 이 수익률 대결을 더한다면 난 20,000원까지도 볼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데 오늘 또 20,000원을 뚫어줬거든요. CJCGV가. 그리고 저도 바닥주를 좋아하는데 정말 신호주 대표는 정말 발바닥 각질해서 잡아가지고 이 수익률만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정말 탐났던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탐났던 종목들을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종목을 좀 제시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이제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빠르게 제가 매도를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그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TYM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TY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매도를 하고 나서 이 한 요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TY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그 상당히 실적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적주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강달러에 실질적인 수혜주를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TYM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아니면 자동차 이제 섹터군 같은 경우에는 은근 이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강달러의 수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TY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동양물산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이제 이 농기계를 팔면서 이 실질적으로 강달러의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너무 안 가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이 좋은 회사에 우리가 차곡차곡 이 주식을 쌓아가시면은 결국 나중에는 빛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TYM이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다섯 종목까지도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다섯 종목까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한 세 종목 정도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원래 NC 소프트도 준비해 주셨는데 네, NC 소프트 이 종목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쵸? 네. 네, 두 종목만 더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KG 모빌리언스 한번 볼게요. KG 모빌리언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KG 모빌리언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재무를 먼저 보셔라 제발. 아, 재무를 먼저 봐. 재무가 튼튼해야 이런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는 재무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또 운동하신 분이라 또 이제 체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 그 저희 톡방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네. 재무를 좀 먼저 보셔라. 아, 그렇죠. 이제 뭐 그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재무 쪽으로 기업 분석에 가셔서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 기업 분석 딱 이것만 부탁을 드려요. 진짜 그냥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기업 분석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 영업이익만이라도 좀 보시고 이제 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곳간에 곡식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11월에 있었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이 친구가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11번가에 이제 내년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한번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 자체가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 자체가 이슈를 한번 받으면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KG 모빌리언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모빌리언스까지 이렇게 좀 만나봤고요. 정말 다음으로 이제 베스트 전략 종목 이제 좀 만나봤으면 하는데요. 네. 다우데이터 꼽아주셨어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정말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추세 매매였어요. 아, 예, 그렇죠. 추세 매매. 잘 추세를 타고 우상향하고 네. 있으니까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우데이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강조드렸던 부분이 손절가만 지켜주셔라. 손절가만 지켜주셔라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 자체가 저희가 여기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률이 좋아질 때마다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손절가 상향시키겠습니다. 손절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 12월 6일 날 매도를 했었는데 이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었거든요. 강했을 때. 이때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손절가를 또 상향을 시켜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 친구가 좀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손절가는 이미 넘었는데, 주가상에서는 손절가가 이미 넘었는데, 전문가님 더 봐도 되나요? 근데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원칙을 지키시지 않으면 한 조금 피해 볼 거를 더 크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원칙을 지키셔서 꼭 그 원칙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손절가 하단을 계속 올려주시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구간을 계속 올려잡아주신 전략이 굉장히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홀딩하다 수익을 갉아먹는다든지 손실이 확대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칙을 통한 매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만두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도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통한 주식 매매 계속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노란톡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 여기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오늘 1등 최종 순위로 마감해 주신 골든마우스 올라가야 쥐 금지 전문가님의 노란톡에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오늘 마지막 찬스 잡으셔서 앞으로도 수익 행복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 그리고 분석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선물로서 드릴 만한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실 종목 네.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지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이거를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 약품을 사재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제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약품 사재기가 들어갔네. 그렇죠. 약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늘 종목이 한번 급등을 나와 줬었거든요. 예. 나와 주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 독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겨울이 되면은 많이들 감기가 걸리시고 이러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재기를 나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될 텐데 네.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인지 차트 한번 전문가님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이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저희가 매수할 구간 자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 매수 구간 자체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데 보시면 원래 주가 자체가 여기서 놀던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서 놀던 친구들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고 지금 시기상으로 이 라인 밑으로 있는 이 주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가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고 2011년, 12년 이제 그리스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험했던 시기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2019년 코로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 부분 이제 타격을 받았던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1등 전문가님의 마지막 선물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가셔야 되겠죠. 이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제가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못 들어오신 분들 QR코드 통해 바로 노란톡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1등 전문가 골드마우스 장성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요. 이어지는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셔서요.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의 안에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커피 쿠폰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물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종 1위를 달성하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구인회 전문가님들 그리고 수고해주신 방송국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이번 시즌 여기서 대단원의 망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